그게 이거야? 그게 이거예요. 근데 왜 오늘은 여기지? 아니 이제 그게 주은이 형이 왜 전화했지? 형 지금 촬영 나왔구나? 아 우리도 지금 촬영하고 있었어. 뉴키즈 온 더 블록. 아니 형 뉴키즈 온 더 블록이 한국에 온 게 아니고 우리 프로그램이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. 아 준이 형. 그래. 그래서 지금 온대 온대. 아 이쪽으로요? 정말요? 뭐야 이게? 이 카메라들은 뭔가 어딨지? 갔어요. 언제 갔지? 여하숙 형. 이런 싸갈스가 빠갈 저까지 뛰어왔는데 가버렸어. 우리 여기 촬영 있어갖고 이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. 그래서 그 방송에서 우리 되게 욕했잖아요. 맞아요. 이 싸갈스 바갈스들. 싸갈스가 빠글. 하지만 칼국수 맛있었어. 맛있었죠. 맛있어. 진짜 맛있었어. 맞아요. 아니 그 저 G.O.D가 이렇게 또 완전체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. 콘서트 준비 중이라고. 아 네. 그죠. 네. 태우가 모집을 했고 이제 연출은 이제 호영이가 주도적으로 하고. 이거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. 네, 일단 저희가 12월 9, 10, 11 이렇게 서울에서 3회 하고요. 하고. 네,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날 부산에서. 또 부산 가는구나. 네. 아, 그래서 G.O.D. 온이라고 타이틀이 네. 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네. 다시 시작하고 켜지자. 아. 그래서 유키즈 온 더 블록이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. 아, 온이다. 네. 근데 제가 알기로 티켓이 이미 다 매진되지 않았습니까? 네, 지금. 아. 아니 지금 한참 그런 거죠. 콘서트 연습하시겠네요, 그죠? 네. 오랜만에 벌써 이렇게 연습하니까 좀 어때요? 아, 토하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안무 중에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아. 예를 들면 어떤 동작이에요? 어머님께 때 네. 그 안무 어떻게 되지? 거기가 뭐였지? 우리도 지원이의 메덴이라 옛날 같으면 그냥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발딱발딱 발딱발딱 일어나서 하더니 결국 눈보다 아휴 그러니까 누가 보면 호영이 막내인 줄 안다니까요. 저 나가서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. 저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호영 씨 좀 어때요? 일단 연출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듭니다. 뭐가 좀 힘들어요? 예, 말을 안 들어요. 누가 좀 제일 안 들어요? 다 안 들어요. 예, 다 안 듣고요. 새로운 걸 뭘 시도를 하려 그러면 한두 번 해보고 안 한다 그래요. 아, 그만하자 그냥. 난 어차피 시작했을 때부터 벌써 사고 썼었잖아. 뭔지 알죠? 얘는 다 10대지만 나는 나만 10세라니. 벌써... 아니 다 10대. 10대. 야 이 의자. 10세가 아니라 요새 방송이 10대. 어려워? 의자가 너무 조그매. 그래 조그만. 이것도 좋아진 거예요. 아 그래? 저희가 19, 20살 때부터 준이 형을 봤는데 그러니까. 그때도 준이 형이 이제 30, 31살이었단 말이에요. 그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네. 네가 내 나이 돼봐. 그래서 제가 30이 됐어요. 네. 근데 형이 또 40이 넘은 거예요. 네가 내 나이 돼봐. 그래서 제가 40이 넘었어요. 근데 형이 50이 넘은 거예요. 그러니까 네가 내 나이 돼봐 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. 이 100살 돼도 똑같아, 이 새끼들아. 이 새끼들아. 아, 그치? 참, 아우.